안녕하세요. 2020년 3월 9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암호화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9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디브리핑을 통해 역배열 전환에 따른 급락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마이너스 10% 이상의 하락을 보이며 업비트 거래소 기준 1,000만원까지 이탈한 상황으로 단기 반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상승 추세 전환 전에는 현금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고 전일 국제 유가는 10% 넘게 하락했으며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한 미중과 한일 무역 전쟁,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 등 글로벌 경제에 대한 악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안전자산인 금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안전자산으로 엮이며 글로벌 증시와 반대로 움직이던 비트코인은 왜 떨어지는 걸까요? 더군다나 비트코인은 오는 5월 반감기를 앞두고 있어 더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초부터 비트코인과 금 가격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습니다. 금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에서 24시간 거래되며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고 희소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 11월에도 비트코인이 추세를 이탈하면서 금값과 상관없이 크게 하락했었기에 이번에도 추세를 다시 탈환하기 전에는 관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테조스를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가 지난 한 주간 10% 내외 하락을 보였으며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4.64%로 가장 적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전일 거래대금인 1,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 중 주간 상승폭이 가장 컸던 코인은 헤데라 해시그래프로 52% 급등했습니다. 다만 이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의 상승으로 국내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주간 마이너스 43%가량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업비트에서만 유독 높았던 헤데라 해시그래프 가격이 타 거래소와 맞춰져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는 바이낸스와 업비트에서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비트에서 52% 더 높은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리스크가 74%, 기프토가 44%, 스톰이 38%, 코모도가 22% 더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으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낙폭이 가장 컸던 코인은 그린으로 19% 하락했습니다. 그 뒤로 엘프, 스와이프 등이 10% 이상 하락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보인 코인은 없지만 10% 이상 하락을 보인 코인은 많은 일반적인 하락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급락에 따른 단기 반등 혹은 추세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워런 버핏의 명언을 통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은 장세에서는 현금을 추가 확보하거나 적어도 신규 투자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기회가 오면 빠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소나기는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0년 3월 9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디스트리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코인 상담소에서 라이브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